이번 예제는 슛더 버거, 버거를 잡는다는 의미겠죠? 슛더 버거라고 하는 예제입니다.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셔서 나타나는 요슛더 버거라고 하는 매뉴얼을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그대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쯤은 여러분들이 영어를 읽고 쓰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지금 상정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시나리오, 많은 에피소드를 진행하면서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해왔잖아요. 지난 몇 년간,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정도 있는 단어들은 쉽게 읽고 문장들은 쉽게 읽고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만약 해석이 안 되면 언제나 마찬가지지만 구글 트랜스레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한국이면 한국어 원하는 언어로 번역해서 한번 또 비교를 하시면서 영어 공부를 해 오셔야 됩니다. 대충 읽지 마시고 꼼꼼하게 읽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 안 되는 문장이 있으면은 지리 게시판에 우리 지리 답변 게시판에 또 질문도 하시고 하면서 어쨌거나 영어를 완전히 익히지 않고서는 컴퓨터 공부를 계속해서 해나갈 수 없습니다. 자, 첫 번째는 1번부터 해서 10번까지 연결되는 것은 그냥 이걸 한번 열고 그대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 매뉴얼리 얘죠. 얘를 이어 붙여두고 그런 다음에 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각도를 조정하죠. 각도를 조정해서 제 생각에는 여기보다는 이쪽으로 와야 될것 같아요. 근데 너무 지금 돌아오는 속도가 느려요. 조금 속도를 조정을 해야겠습니다. 버튼을 쓰면은 히트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게임을 하는 겁니다. 간단한 게임이죠. 이렇게 할수 있는 건데 이걸 이제 매뉴얼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될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쭉 그대로 따라서 오셨으면은 바로 이렇게 코드를 구성하셨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play using machine learning model 하고 다음에 train new machine learning model 이러한 모듈을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기 위해서 그 전에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니까 제일 먼저 train 들어가서 train에서 이렇게 hit와 miss 두 가지를 만들고 그죠? 그런 다음에 train을 해야 될 텐데 train 하기 전에 몇 가지를 좀 해야 됩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시작을 할 겁니다. 히터도 다 비어 있고 지금 예제가 좀 이그잼플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미스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메이커 들어가서 그대로 스크래치 3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코드를 좀 바꿔놨었죠. 어떻게 바꿨느냐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때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이 버튼을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마다 총알이 발사가 되잖아요. 그 발사가 되는 그 시점에 그 정보가 트레이닝 데이터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코드를 구성을 했죠.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add training data x와 angle을 히트에 담고 그러니까 히트 됐을 경우입니다. 히트 됐을 때 그러지 않고 miss 놓쳤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 트레이닝 데이터를 x와 angle을 miss에 담도록 했어요. 이렇게 몇 차례 하다 보면, 몇 차례 하다 보면,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가 담기게 되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10개 정도나 20개 남짓만 해서는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시 지금 22개가 있고 밑에 보시면 22개가 있고 그리고 미스가 55개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도 정확도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렇게 훌륭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이 랜덤을 썼었죠. 랜덤을 써서 맨 위에 있나요?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그래서 처음에 이두 가지 없는 상태에서 플레이 랜덤을 해서 그냥 마구마구마구 움직이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은 볼까요? 랜덤 하면은 그냥 계속하다 보면 맞을 때도 있고 또 놓칠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많이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부분은 뭐냐니까 여러분들이 관구에서 안될 부분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랜덤으로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트레인 데이터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22개였고 그리고 55개였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23개와 59개로 추가됐죠. 그죠? 랜덤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데이터는 추가되는 거예요. 추가됐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추가됐으면 추가된 만큼 다시 런 테스트라서 다시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트레인 뉴 머신 러닝 모델 새로 추가된 데이터로서
이렇게 다시 한번더 모델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테스트를 볼 수가 있죠. X값이 예를 들어서 뭐 125였고, 그리고 앵글 각도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뭐 70도였다. 그러면 얘가 맞는지 틀리는지 보자는 거죠. 했을 때 100%의 확률로 미스. 못 맞춘단 말이죠. 자, 그리고 Describe Your Model이라고 있는데, 이거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니까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다음에 정확도를 높이는 겁니다. 높인 다음에는 이렇게 Play Randomly 빼고, 그다음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번에는 Play Using Machine Learning Model 하고, 앞 위에 Train New Machine Learning Model도 돼 있잖아요. 이거 무슨 말이냐니까. 계속해서 학습을 해 나간단 말입니다.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봤었죠. 그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데이터가 수집될 때마다 계속해서 모델을 새로이 업데이트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어떻게 되나요? 히트 데이터와 미스 데이터가 계속해서 누적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게임을 한뭐 1000번이나 2000번쯤 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정확하게 맞추게 되겠죠. 그죠? 지금 수준을 볼까요? 지금 맞추는 수준 보시면은 자, 이제 머신러닝 모델입니다. 자, 싱킹 하고 떴죠. 싱킹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맞출 것인가 이렇게 각도를 지금 재고 있는 중이죠. 현재는 지금 머신러닝 모드입니다. 끊임없이 생각하면 안 되니까 생각하는 횟수를 20회로 제한해 뒀어요. 지금 코드에 들어가서 보면. 이따 그 코드를 다시 한번 보죠. 아직도 생각하고 있네요. 여기로 잡은 모양인가요? 아니네. 거의 이제 20번 찬 같은데. 미스. 놓쳤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트레인 데이터의 히트 부분에 23개, 그리고 미스가 60, 그 사이 한칸 늘었죠. 왜냐니까 방금 우리가 한번 총알을 쏘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플레이를 할 때마다 이렇게 미스나 히트 값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좀 오래 생각할 수가 있죠. 굳이 우리가 천천히 총알이 날아가게 할게 아니라 총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가서, 그리고 소리도 낼거 없이 그냥 1분에 한뭐 100번 정도 게임을 진행해 버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머신러닝의 트레이닝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이 볼의 진행 속도 있잖아요. 볼의 진행 속도를 지금 속도보다 10배 이상 높여버리는 거죠. 뭐 많다 그러면 100배로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게임이 진행이 되죠. 그런데 그냥 리핏 해서 리핏을 한만 번이나 10만 번까지 리핏을 줘버리면은, 그리고 빠른 속도로 10만 번을 자기가 게임을 실행할 것이고, 10만 번을 실행하게 되면은 그만큼 많은 데이터가 수집되겠죠. 그러면 정확도가 엄청 올라가게 될거 아니에요? 그게 퀴즈입니다. 한번 빠른 속도로 게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훨씬 빠르게 날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게임이 진행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컨트롤의 리핏. 리핏을 1000번이나 2000번 혹은 3000번을 넣어서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분이나 20분이나 길면 한 30분 정도 걸쳐서 트레이닝을 하시고, 그 트레이닝 결과에 의해서 데이터가 여기 수천 개, 왼쪽 히트에도 수천 개, 미스에도 수천 개가 수집되도록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그렇게 하면은 정확도가 거의 100%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좀 이따 하는 방식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여기 저기 보시면은 여기 어디 있나요? Describe Your Model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은 자, 이전에 우리 한번 삽입했었던 적이 있었죠. Is this test true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요게 우리가 말하는 decision tree입니다. decision tree예요. 지금 컴퓨터가 내부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방향을 결정하는지가 이게 나와 있어요. 다시 보시면은 앵글이 45도 이하인 경우, 지금까지 앵글이 45도 이하인 샘플이 84개가 있었단 말입니다.
84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미스 그러니까 털 놓친 거예요. 놓친 게 이만큼 있었고 그죠? 그중에서 맞춘 게또 이만큼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컴퓨터가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컴퓨터가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해서 만약 놓친 경우라 그러면 다시 앵글이 46. 오. 다시 불러드릴게요. 제가 뭘 하나 보시면은 또 다시 앵글이 46. 마이너스 46.5도 45도 밑입니다. 현재는 45도 밑인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46.5도이고 그리고 미스 놓친 것이 샘플이 56개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것을 다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스 중에서 요런 경우 요 각도에 해당되는 것이 8, 15, 그리고 0, 13. 이런 식으로 딱딱딱 분류를 해뒀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분류 방식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컴퓨터가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메커니즘이에요. 요 도표는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 설명할 부분이 꽤 있습니다. 자, 요거 에피소드는 별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다른 하나를 또더볼 만한 내용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금 요게, 지난 에피소드에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처리할 수 없는,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것을 계산하게끔 하는 것이 머신러닝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얘가 버그가 움직이는 것은 Y 좌표는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X 좌표만 생각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 허들도 하나만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허들도 방해물, 옵스티클도 하나만 생각하면 되죠. 그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우리가 이것을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코딩을 한다면은 이와 같은 로직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코딩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코딩할 로직입니다. 만약에 머신러닝을 쓰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손으로 우리 손으로 코딩한다면 이 로직에 따라서 코딩을 해나가야 됩니다. 굉장히 분량이 많죠. 그죠? 복잡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복잡한데 얘가 XY 좌표, Y 좌표로도 랜덤하게 움직이고 그죠? 그리고 고정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옵스터클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고 또 상정해 봅시다. 그죠? 그럴 경우에 요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요거. 요 반타 이 공식.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공식보다 수십 배 혹은 수백 배로 양이 늘어나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지금 이 공식이 어떤 공식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양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공식이 어떤 공식인지도 제가 설명 좀 이따 드릴 거예요. 그죠? 그거는 이게 지금 상황만 하더라도 사람이 코딩하려면 상당히 힘든 작업인데 여기에서 수십 배, 수백 배가 늘어나게 되면은 사람이 코딩할 수는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전혀 불가능하진 않겠지만은 거의 뭐생 노가다를 수년간 해야지 만들어지겠죠. 코드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만약에 버그가 상하로도 움직이고, 그리고 이 압스터클도 서너 개가 막 흩어져 있고,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런데 머신러닝으로서는 그것을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볼이 천천히 날아가서 될게 아니라, 그야말로 순식간에 핑핑 날아가야 돼요. 그렇게 코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코드도 어떻게 구성하는지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여기 있는 이 디시전 트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트레이닝을 지금처럼 공이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10분 만에 1000번 이상 요 게임을 실행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히트와 미스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코드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러 수업을 가기 전에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 내용은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기 있는, 어디 있나요? 여기 있나요? 여기 있죠? 여기 대략 한 15페이지 분량인데,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여기 있는 내용은 다 이해하시고 그대로 다 진행을 해보시고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